괜찮으세요? 아, 예, 아직은 갈만한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쉬었다 가려고요.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너무 좋아요. 성공했어요. 가자. 가자. 야! 야! 방금에서 오세요? 예, 가면? 뭐 도전이죠. 뭐 다 이 나이에 아직도 힘을 쓸 수 있다는 거. 우와. 젊은 사람들한테서 기술이 빨리 적응하지는 못해요. 아니 왜 끝까지 거의 다 올라가요? 그러니까 나는 지구력을 좀 많이 키웠거든. 왔어! 우리 어머니가 70대신데 그러면 여기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? 할머니도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. 저는 운동이 생활이에요. 여기서 그냥 내리자. 좀 더 가야 되잖아. 가까우니까 그냥 운동 삼아 걸어가자고. 저는 운동이 생활이에요. 엄마 좀 천천히 가. 뭐 이렇게 빨라. 하나, 둘. 할머니가 뛰셔 지금. 하나, 둘. 살고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바위길도 평탄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굉장히 굴곡진 데가 많거든요. 인생살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많은데 그거를 다 지나면서 나중에 극복해서 정상에 오른 것처럼 이 암벽에서 그런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반 사람들은 손잡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. 손끝 마디만 살짝 걸리는 홀드를 잡고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코스입니다. 잘하고 계신 건가요? 네, 지금 안전하게 좀 잘 타고 계시네요. 여기가 각도가 좀 있어가지고요. 힘을 좀 써야 되는데 자, 정상입니다. 와, 선배님. 힘든 운동을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? 나도 할 수 있다. 힘들긴 하지만 노력하면 되더라고요.
도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죠. 이제 끝없는 반복의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죠.